자,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갈 사주가 과연 따로 있을까요? 또 부자로 살아갈 사주가 따로 있을까요? 사주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다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아이고 내팔자야, 내팔자가 그렇지 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말이죠. 여러분들도 사주 보러 한 번씩 가시죠. 내 운은 언제 풀릴까요? 내 사주에는 로또가 확 당첨되어서 팔자가 확 피는 그런 운은 없나요? 우리 남편은 왜 틈만 나면 바람을 필까요? 이런 질문들에 명확하게 답을 해줄 사주학자 찾고 싶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부자가 될 사주가 따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가난하게 살아갈 사주가 따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팔자에는 로또가 당첨될 운이 없나요?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사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은 동이고 같은 평수이면 거의 구조가 비슷하죠. 물론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으니까 모든 조건이 똑같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왜 어느 집은 너무 깔끔하고 화려하고 안락하여 너무 멋진데요, 어느 집은 우중충하고 곰팡이도 끼고 벽지도 더럽고 이렇게 할까요? 네, 바로 입주에서 살고 계시는 거주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의 사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연애, 똑같은 월에, 똑같은 일에, 똑같은 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즉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적게는 100여 명, 많게는 수백여 명에 이른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수백 명씩은 다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수백 명이 똑같이 살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수백억 자산의 부자로, 또 어떤 분은 아주 가난한 초라한 가난뱅이로 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나라를 빛내는 나라의 얼굴로 살아가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나라의 망신스러운 사기꾼 범죄자로 살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주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혈액형과 같은 개념을 좀 더 세분화시켜 놓은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주에 어떠한 부천운이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고요. 전혀 다른 삶을 사시게 되는 겁니다. 어느 철학원에 갔더니만 부자로 살 팔자라고 말하더라고요. 가난하게 살 팔자라고 말하더라고요. 결혼도 못할 팔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걸 믿으십니까? 이는 일본이 중국이 피지배계급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짓이고요. 우리의 사주학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음양론이라는 개념이요, 음과 양이 결합하여야지만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이론이고요. 음이라는 여러분에게 양이라는 후천운이 어떻게 다가와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는 학문입니다. 하여 우리의 사주학에서는 후천운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후천운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타고나신 그 선천운에 사주에 맞게 쓰고 살아가시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만들면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스스로의 약한 점을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선천운인 사주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나신 천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주학에서는요, 음과 양 또 오행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오행이 고루 순환을 잘하고요, 균형을 잘 이루고 있을 때 최고의 힘을 발휘한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음으로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고 양으로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니까 각각 다섯 자씩 열 자가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사주팔자라는 것은 여덟 자입니다. 두 자가 모자라죠. 이러니 늘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부족한 나머지 두 자를 채워서 보완하라 라는 것이 우리의 학문 사주학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족한 두 자를 찾아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인데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반성을 하세요, 반성을 하시면서 고쳐나가시면 부자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늘 저녁에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는 그 습관을 한번
드려보세요. 아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짧으면 한두 주일이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오늘 하루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문제점이 무엇이었던가를 찾아서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가 스스로의 강한 점을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약한 점이 있다면요, 누구에게나 강한 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서 내가 잘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꼭 오늘 하루로 한정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범위로 두다 보면요, 두드러지는 점이 희석이 되어서요,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거 역시 매일 하나씩만 한번 찾아서 노트에 적어보세요. 세 번째가 이제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내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찾으신 그 마음들을요, 자신감, 열정, 인내, 치밀함, 융통성이라는 다섯 가지의 마음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오행학에서 말하는 마음가짐의 분류입니다. 먼저 자신감입니다. 이는 목오행의 마음인데요, 이 마음이 강점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원만히 타인들을 잘 리드하였는가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가정에서요, 직장에서, 사회생활 중에서요, 내가 어떤 리드를 했을 때 타인과의 충돌은 없었는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없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목오행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이야기죠. 다음으로 열정이나 적극성입니다. 혹시 이 기간 중에 망설임으로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요, 우물쭈물하다가 어떤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는지, 인정을 베풀어야 하는 부분에 어떤 문제점은 있지 않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문제가 없으셨다면 화오행 역시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토오행입니다. 인내하고 참아야 했는데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어떤 문제는 생기지 않았는지, 꾸준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계획된 일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 없으셨다면 통과. 다음으로 금호행입니다.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시다가 손해보신 일은 없으신지, 너무 나만 생각하다가 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이거 역시 없으셨다면 통과합니다. 다음으로 수호행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시지는 않았는지, 지금 속해 있는 그 무리에 적응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 일은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씩의 문제점은 찾으셨을 것이고요, 또 찾아내셨어야만 합니다. 만약 찾으셨다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병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그 열쇠라는 겁니다. 이 병만 해결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신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부자가 됩니다. 성공하고 싶으시다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약점을 찾아서 보완을 하시고요, 강점을 찾아서 그것으로 전진하세요. 틀림없이 성공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 삶이라는 것이요, 무슨 대단한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요, 알고 보면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늘 덜커덩대는 삶을 살아오셨던 겁니다. 사주학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주가 좋은 거지는 얼마든지 있지만요, 후천운이 좋은 거지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이죠. 이 후천운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만 잘 정비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과 부가 넘쳐날 것이라고 우리 사주학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삶 잘 정비하셔서 늘 행복과 번영이 넘쳐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